옛날에는 대부분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중산층들이 생겨나서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상태에서 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오늘 번영을 누리고 있는 편안한 현대인들에게 그 아주 중요한 귀감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터키를 경유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에서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일곱 교회들입니다. 예, 빌라델피아도 가고 사데도 가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터를 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고 그저 폐허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잊지 못하는 곳이 바로 사데입니다. 높은 넓적한 언덕 위에 위치한 사대는 돌기둥 몇 개와 바싹 마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정말 무성했던 그런 폐허였습니다. 인상에 남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엉겅퀴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는 엉겅퀴가 거의 사람만 하고 삐죽삐죽한 것이 가시나무의 가시처럼 그렇게 딱딱하고 네, 그랬습니다. 마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고로 하여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그 운명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애는 애대로 씁니다. 열심히 열심히 뭐 좀 모으고 쌓아놓으려고. 그렇지만 간신히 먹고 살면서 뭐를 이룩하였나 하여도 이내 무너져버리고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대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땅값도 비쌌을 것입니다. 예, 요즘 강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땅은 현재 아무도 살지 않고 또 찾지도 않는 황량한 언덕일 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득한 사대는 만몬신에게 노란한 사람들의 그 참혹한 결과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무려 기원전 1200년경, 예.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도시죠. 풍요를 누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투몰루스 산맥 가운데 한 봉우리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성채로서 산면이 450m나 되는 그러한 커다란 언덕 위에 이루어져 있어서 적의 공격을 아주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루디아 왕들은 비옥한 헤르무스 유역의 농산물들과 그 교육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더군다나 사대는 당시 최대 금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노다지 광산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직물 생산과 염색으로 그 부가 끝없이 확대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걱정이 있었다면은 전쟁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대를 제국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일찍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했고 나중에는 로마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의 공포가 있으면은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죠. 예, 그래서 사대교회도 날로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독자적 번영이 가능한 곳으로 자체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니까 로마 황제가 대단히 미약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많은 도시들이 로마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야지 로마한테 잘 보여서 재정 도움을 받는데, 근데 사대는 자기네들이 부자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대한 박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네. 뭐 그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별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또한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등에 의한 미혹도 없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울 때 이단들이 득세를 하거든요. 예.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살기가 녹록지 않다는 그러한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대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단도직입적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사대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예, 다른 교회는 일단 칭찬을 하셨습니다. 격려를 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런 방구도 없이 죽은 자라고 하는 심각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예, 촛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예. 사대교회는 교인 수도 많았고 재정도 넉넉하였습니다. 예. 그에 상응하는 전도나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별로 꼬이고 맺힌 데가 없으니까. 예. 뭐 그런 일들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은 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이 돌아가고 별로 불편하고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까지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럭저럭 잘 살고 하는 일마다 꽤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정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과 구별되는 생각과 행동, 삶이 무엇이지? 네. 똑같은 거 아닌가? 그저 돈. 네. 미상원에서 사역했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생명을 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 이롱하면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고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됩니다.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상상하는 지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통렬한 자기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는 재벌이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합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으면은 목회 성공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하고 목에 힘 잔뜩 들어갑니다. 기업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예, 교회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네. 공산치하의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조셉 톰 목사는 큰 영향력으로 루마니아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공산정부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사형은 못 시키고 미국으로 추방해버립니다. 조셉 톰 목사는 풍요로운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조셉 톰 목사에게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언제나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동일한 대답하였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순교의 신학입니다. 순교의 신학. 드디어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드디어 동구권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질문에 조셉 톰 목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대답에 뻥해진 기자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큰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동구권이 개방되어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질까? 저는 무섭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라마다 기도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 고난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반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조셉 톰 목사가 우려하는 일들이 사대교회에서 일어나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저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뿐입니다. 작은 고난이 와도 마구 흔들리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실상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당연히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리가 없습니다. 이겨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은 신앙, 고난이 닥치면 이겨낼 힘과 용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할 길만 갈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버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전히 저 밑에는 불씨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시 붙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신앙으로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문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신앙을 살려내는 네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입니다. How. What이 아니라 How입니다. 보통은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무엇에 포인트를 둡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 신앙이 임했고 뭐 그런 일들. 예.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무엇을 듣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입니다. 예.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 너무너무 많은 목사들의 설교, 예, 넘쳐납니다. 넘쳐나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신통치 않습니다. 예. 예, 어떻게 받았느냐. 예. 무덤덤하게 받았습니다. 그게 오죽했으면 설교하지 마 그러거든요. 듣기 싫으면은. 예. 목사들의 설교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예, 하우, 예,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찾습니다.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죽어가는 그 감격을 되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한다면 결혼 생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뭘 못해요 그래요. 예. 예,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의례 뭐 그러려니 하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이 내게 내려왔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신앙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얘기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그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 조상들이 이 신앙을 지켜서 내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악정고토를 하고 그랬는지를, 그것을 하우, 예, 깨닫게 되면은, 예,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됩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세습무라도, 아니 강습무, 뭐라 그러죠? 강신무, 예, 강신무. 예,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려갖고는 하는 강신무라도 세습무를 당하지 못한다. 세습무는 뭐예요? 예, 대대로 물려받은 세습무. 나는 뭐 전혀 무당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하라고 그래갖고 흉내내는 거. 예. 그렇지만 아무리 강력한 강신무라도 세습무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무당으로 따지자면 3대째 세습무죠,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최 목사님은 4대째야? 한 끗발 밀려요, 제가. 태권도도 제가 한 끗발 밀려. 예. 신학교도 한 끗발 밀려요.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을 물려받았는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은 모태신앙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촉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그것을 되살려봐라. 예. 둘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걷던 발길을 예수님을 향해서 180도, 예, 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그렁저렁 사시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런 사람들은 상황을 전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들이 상투적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투적으로. 근데 진짜로 중요한 얘기들은, 예, 그냥 상투적으로 들어서 흘려버립니다.
부활? 그러려니. 아니요. 여러분, 부활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야 하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야 한다. 예.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잠든 감성을 깨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회개하라. 돌아서야 됩니다. 예. 자, 저는 진짜로 훌륭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네 집이 부잣집인데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부잣집이었으면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아버지가 물려준 거 그냥 그 이렇게 하고. 저는 한 푼도 유산이라는 거를 받지 못해 봤어요. 예. 그 저 유산 몇 억씩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상상만 해도요. 예. 그런데 진짜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진짜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넉넉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회개는 감사와 겸손입니다. 감사와 겸손. 예. 자기가 살고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뽐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겸손. 아무리 넉넉하고 많아도 언제나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회개입니다. 감사와 겸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진짜 있죠. 저는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음식점에 가서 알아봅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종업원들한테 거들먹거리잖아요. XXX.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갑질하거나, 예,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는 누구예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예.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씨는 뭐냐? 초신자들. 초신자, 처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입니다. 왕. 아셨죠? 제가 유일하게 가만 안 있을 때는 잘난 척하고, 예, 갑질할 때 전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정말 지 앞길도 챙기지 못하면서 뭐 잔소리하고, 아유 정말. 아니요, 진짜로 넌더리 나요.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물론 저 배워야 되겠지만, 아유 정말. 그 사람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요즘에 나 힘들어갖고 못하겠어요. 감사와 겸손,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가장 유일한 비결들입니다.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지키라. 이것은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전 생애를 훈련시키셨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합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 배우려는 생각 안 하고 여전히 가르치려고
이제 주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때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전생애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정숙한 배우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은 자란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만복을 누리고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치성드리고 그거는 무당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죠? 네. 우리들은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정혼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혼기간. 예. 이미 예.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등한히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언제나 마음은 눈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넷째는 일깨우라입니다. 일깨우다에 해당되는 헬레어 그레고레세스는 기본적인 뜻이 조심하다입니다.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불시에 죽을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다면 나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예수님을 합당한 자라고 하십니다. 합당한에 해당하는 자는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악시오스는 당연히 보답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합당한 자에게 당연히 상 주시는 분. 예. 아, 저 사람은 상 받을 만해. 예.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남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쟤는 맨날 따지기만 해. 그런 소리 들으셔서는 안 돼요. 예. 쟤는 피도 눈물도 없어. 아니요. 그거는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예, 그렇다고 맨날 웃으라. 아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진짜 합당한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고칠 수 없는 약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약점과 단점. 근데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완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을 이기고 그래도 뭐를 계속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돈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아신다고,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예. 내가 우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우울을 고쳐주실 것이고, 예. 최고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완성. 저에게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래서 주저앉는 발길을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리라. 이 땅에서 죽으면 내 이름이 지워지죠. 호족에서도 지워지죠. 그러나 이기는 성도들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상투적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죽음은 죽는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엄청난 뜻입니다. 예.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근데 만몬신, 돈신을 섬기니까 돈만 많이 생기면은 그게 뭐 뭐든지 상관없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예. 정말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장 무서워하고 여전히 거기에 붙어서 예. 있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치셨습니다. 그 열심을 다한 바리새인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거라. 예. 자기네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당장 내게서 떠나거라. 예. 분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만난을 이긴 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호명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아, 걔, 예. 내가 잘 알아요. 예. 정말 그렇게, 아, 참, 내가 잘 알지.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예. 그저 돈이 좀 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죠? 아유. 여기에서 시인한다는 뜻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 호몰로겟에서는 법정 용어예요. 한번 선언하면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죽은 자 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는 합당한 자야. 그러면 단 한마디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실까? 혹시 죽은 자라 그러지 않으실까? 합당한 자라고. 예.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별로 없는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사대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사대교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과 살길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처음 믿을 때 감격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그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 아시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훈련에 매진하여서 주님의 합당한 신부로 큰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대교인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만몬신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언제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언제나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만복을 향유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